아이크잇 수다. 장갑 샀어요.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아이크잇 수다. 장갑 샀어요. 아까 출발하기 전에 그 타오바오라는 중국 쇼핑몰에서 바이크용 겨울 방한 장갑이랑 뭐 이것저것 샀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방금 착용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터치가 되는 장갑이거든요. 이 터치가 되는 장갑들은 보통 대부분 보면 손가락에 그 지문이 있는 부분에 뭔가 이제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부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터치를 하려고 이렇게 손가락에 갖다 대다 보니까 터치가 이 지문 있는 부분을 굳이 터치하지 않아도 터치가 되더라고요. 뾰족한 터치펜을 쓰듯이 이 손가락 끝으로 이 손가락을 이렇게 톡톡톡톡 눌러줘도 터치가 되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카메라 보세요. 지금 터치해 볼게요. 끝으로 지금 손가락 끝이 장갑에 닿지 않거든요. 내 손가락 끝은 터치가 되죠? 터치가 이렇게 됩니다. 터치가 움직여지고 터치가 됩니다. 야, 이런 부분은 진짜 제가 꼭 필요한 거였어요. 가죽 장갑들은 보통 대부분 터치가 되거든요. 다른 가죽 장갑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하고 가죽하고 닿는 부분이 이렇게 꾹 눌렀을 때 터치가 되는데 얘는 제가 이 장갑 조금 커가지고 끝이 좀 이렇게 남는데도 장갑 끝으로 이렇게 톡톡 터치를 해도 터치가 되더라고요. 이야, 마치 터치펜을 쓰는 것처럼. 35,000원에 이게 정품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중국에서 파는 게 이게 정품인지 비품인지, 당연히 비품이겠죠. 근데 그거는 또 알 수가 없는 게 뭐 나이키 운동화도 어떤 분은 또 정품이 왔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뭐 사실 확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격 대비해 가지고 가격 대비했을 때 비품을 두 개 사는 거나 정품을 하나 사는 거나 비품을 사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거든요. 비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브랜드가 아닌 고가의 제품을 말하는 거죠. 장갑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장갑이 필요한 기능이 떨어지면 장갑은 더 이상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를 떠나서 장갑 같은 경우는 AS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 성능이 뭐 뛰어나서 뭐 마감이 좋아서 좋은 재질을 써서 비싼 장갑을 뭐 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뭐 본인이 꼭 필요해서 사는 경우니까 꼭 갖고 싶어서 사는 경우니까 말리진 않겠습니다. 정품이 기본적으로 더 좋아요. 서비스 지원 뭐 AS 비용이 다 포함된 거니까요. 뭐 제품의 종류에 따라 용도에 따라 정품보다 더 괜찮은 경우가 간혹 가다 있어요. 뭐 어떤 경우냐면 지금처럼 이런 소모품을 쓸 때 정품하고 비품하고 많게는 적게는 2배, 많게는 뭐 3배까지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리를 하다 보면은 정품을 쓰겠냐 아니면은 뭐 재생품을 쓰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재생품 내구성이 좀 떨어지긴 떨어져요. 소모품을 자주 교환한다, 조금 교환 시기를 당긴다는 생각으로 보통 재생을 쓰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품이 아닌 상품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맞는 장갑을 이렇게 착용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느낌이 좀 희한해요. 뭐 길이 들어야 되는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열선을 이렇게 잡을 때는 완전히 그립을 완전히 말아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손끝까지 따뜻하니까 이렇게 딱 맞는 장갑을 낀 데다가 프로텍터까지 있으니까 주먹을 쥐면은 완벽하게 주먹이 안 젖어서 손끝을 이렇게 열선을 닿게 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이게. 근데 길이 들어지면 완전히 너무 꽉 쬐는 상태는 아니니까 길이 들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만족입니다. 저는 뭐 여름 GS용 장갑 있잖아요.
그거 끼고 뭐 핸들에 이렇게 프로텍터 있고 하니까 여름 장갑 끼고 열선 켜고 그냥 다녔거든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거리를 잘 안 뛰잖아요. 장거리 뛰더라도 장거리를 가더라도 조금 뭐 짧게 짧게 끊어서 가기 때문에 충분히 뭐 손 놓길 시간도 되고, BMW 같은 경우는 열선 그립이 기본 장착이라 이단 놓고 다니면 뭐 손실해온 거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갑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 겨울 장갑 조금 두꺼운 거 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구매한 물건을 소개해드렸는데, 중국에서 직구를 하고 싶은 분들은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앱 또는 쇼핑몰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물건을 좀 많이 사셔야 된다, 여러 가지 물건을 사셔야 된다고 하시면 타오바오라는 쇼핑몰을 추천드립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물건 하나하나를, 물건 하나하나가 전부 개별적으로 배송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무료 배송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빨리 받고 싶으시면 EMS 혹은 EEMS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뭐 10불 이내, 10달러 이내인데 뭐 무료 배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렴한 물건을 단품으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에서 한국으로 직배송이 잘 안 되고요. 되는 물건도 있긴 하지만 물건의 수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배송 대행지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물건을 배송시켜야 되는데, 배송 대행지에다 물건을 맡기게 되면 배송 대행지에서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배송료가 또 붙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비싸요. 수량이 많은 경우는 타오바오를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구매를 할 경우 타오바오를 이용하고 있어요. 만 원 이내의 물건을 하나만 구매할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쓰고요.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할 경우는 타오바오를 이용해서 배송 대행지를 지정해서 그쪽에서 저에게 물건을 받을 수 있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물건은 1.9kg 정도 돼요. 다섯 가지 정도 물건을 샀는데 1.9kg 정도 되는데, 그거를 배송 대행지에서 저쪽으로 보내주는데 19,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부피가 크거나 하면은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작은 박스 안에 무게도 적어서 19,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물건 하나하나가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물건을 살 때 2만원 가까운 비용을 들이더라도 좀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중국에서 배송대행지가 있는 중국으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이 무료거나 아니면 되게 저렴합니다. 그리고 배송도 빨라요. 중국 내 배송은 되게 빨라요. 구매를 한 후에 뭐 한 이틀이나 3일이면 상해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럼 상해에서 물건을 확인해주고 제가 배송대행 비용을 지불하면 바로 항공으로 싸줘요. 그렇게 되면 빠른 경우는 일주일이면 받을 수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무료 배송인 대신 적게는 한 달, 많게는 두 달, 혹은 뭐 안 오기도 해요. 가끔씩 저도 한 번 못 받았으니까요. 아니면 EMS를 통하게 되더라도 타이밍이 잘 맞으면 일주일,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면 뭐 한 2주 가까이 EMS를 쓰더라도 들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좋은 물건 알뜰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양면장으로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바이크의 수다!